대기방이 깨진다고요? W런처 한번 예 깔아보세요. 윈도우 뭐를 사용하시고 있죠 지금? W런처를 깔면요, W런처 요 설정 들어가시면 요 윈도우 7 사용자 그래픽 깨진 방지라고 있습니다. 저거 체크한 다음에 한번 게임 한번 시작해보세요. 오늘 요거 맞게 막겠습니다. 예. 오늘 맞게 막게요. 제가 방송 좀 늦게 켰는데 요거 맞게 막겠습니다. 예. 제가 내일 저... 아 오늘이네요. 오늘 나중에 제가 저 대구를 좀 가봐야 돼가지고요. 대구에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.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저 오후나 저 밤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제가 킬 테니까 그때도 또 많이 또 여러분들 찾아가 주십시오. 아 그러면은 061을 뭐 바꾸는 걸 추천하죠. 예. 아 제 차 타고 가죠. 예. 뭐 대구까지는 뭐 한 시간 좀 밟으면 한 시간 만에 가기 때문에. 아 아브리카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아반떼 XD요. 예. 아반떼 XD. 저는 원래 저 차 바꾸고 싶었는데 뭐 결혼을 생각하니까 내 집이 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. 예. 저는 뭐 돈 모으면은 괜찮은 집 하나 하고 싶어요. 아 스프라이트님 대구에요. 네. 아 스프라이트님 뭐 내랑 동갑인데 다음에 저 대구 가면은 맛집 한번 갑시다. 맛있는 거 많다던데. 와 이렇게 쪼순이 짜시가. 차 바꿀 때요. 왜? 어 그 뭐 지원 아버지님 그 그 뭐야? 약간 저 차 쪽에 종사하시나요? 직업이? 그래? 아 이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. 예. 아, 뭐 제 방송 들어와 온 것 자체가 파트너 아니야? 저는 직업은 백수예요. 예. 아, 하는 거 없고요. 예. 영어로는 하우스 프리랜서죠. 하우스 프리랜서. 아니 차, 집 사고 나서 나중에 차 사면 되잖아. 꼭 그걸 차 그래 중요해? 바퀴만 쉘이 굴러가면 되지 뭐. 대구 부산도 추워요 지금. 예. 방송인. 저는 방송인입니다. 예, 방송인. 캠핑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. 예, 캠핑카. 캠핑카 사면은 집과 차를 동시에 사는 느낌이겠네. 어, 캠핑카 참 세상 잘 돌아간다. 어? 아 아넬키 구구님. 예.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아, 스타 저 스타 15년 차입니다 지금. 예. 횟수로 15년 차. 원래 스타를 접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스타 하기 잘했네. 또 스타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또 없었잖아요. 그죠? 아무리 똥끈 아빠니 저런 칭찬 한마디가 그냥 어? 칭찬이 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 도의를 춤추게 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일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성큰 중독 증세가 좀 있네요. 저 우리 저 주황색 저거. 근데 스타 진짜 좀 잘 만든 것 같지 않아? 아,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아, 여러분들이 근데 좀 그 뭐라 해야 되지?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으신데 방송으로 이제 스타 하는 거랑은 틀려요, 여러분들. 그냥 저 스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, 이거는. 그니까 긴장이 된다니까요. 긴장이 가끔은 긴장이 돼. 맨날 하는건데도 긴장이 됩니다. 이 스타 어, 스타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스타 하면은 조금 좀 달라요 느낌이. 여러분이 이 방송을 하면은 처음 방송을 하면 한 명 들어올 거 아닙니까?
그럼 그 한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왠지 내 스타 하는 걸 그 온 사람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아, 왠지 졸라 긴장이 돼. 아, 이겨야 될 것 같고 막 아, 손도 일부러 느린데 막 좀 빠른 척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저도 이제 방송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덜한데 처음엔 그랬었어요. 이제 안 하던 플레이를 막 하게 되더라고. 평소에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막 잘 보이려고 막 어? 안 하던 드랍십도 좀 쓰고 막 어? 와 이거 올토스인데 이거 입구를 저래 해놨네. 방송은 솔직히 뭐 제 아는 동생이 스타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방송을 키라 하더라고. 근데 방송은 내가 알고는 있었거든요. 아프리카 방송은 알고 있었어. 알고 있었는데 방송 처음에 키가 하니까 와 이거 긴장되는 거예요. 이 한 그 동생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긴장이 되대요. 저 부산이에요. 예. 그래갖고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했다가 1대1 방송이 그때도 좀 있었었죠. 게이머는 없었는데 뭐 이제 게이머는 아마 구성훈님이 이제 막 이제 아프리카 넘어왔을 텐데 뭐 준프로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있었죠. 있었는데 이제 그냥 1대1 방송은 못하겠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레더는 좀 높았었거든요 그때. 근데 이제 1대1 방송은 왠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팀플 하면서 한번 양민 학살하는 게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. 근데 이제 빨무로 했거든요. 또 처음에 빨무 해가지고 넥서스로 입구 맞고 캐리어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. 근데 일꾼이 없어지는 겁니다.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무 이 빨무 안에 좀 오기가 생기게 되고 아 이 빨무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차츰 실력을 늘려가면서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죠. 예. 그래갖고 이제 3년 1개월이 흘렀네요 벌써. 예. 1대1은 뭐 가끔 하긴 해요. 예. 유한맵은 가끔 하고요. 유한맵도 뭐 가끔 합니다. 예. 근데 제 주는 이제 주 종목은 이제 빨무다 보니까 빨무를 이제 하는 거고. 아 깜짝이야! 많이 죽었는데? 19킬. 야 왜 말을 안 해주니 너? 아 졸라 밉네 너 진짜. 아 근데 졸라 빨려. 이게 팀이구만. 힘이었구만. 서버나 아시아 서버나 못한 사람 못하고 잘하는 사람 잘하고 뭐 그렇습니다. 못했습니다. 이기고 싶다.
피하는 거 오졌죠? 어머야 생각보다 스톰이 많네. 어 파트너니 아 안녕히 주무세요. 아 아까 일꾼 초반에 좀 잡힌 게 컸네. 미네랄이 안 모이네. 오 사크 좋아. 아 좀 잡아주면 안 돼 이거? 나한테 오는구나. 잘 가시고요. 아이고 아네 아 지원아빠님 예 쇼 예 아 이거 대도 안하게 집중을 하다보니까 깔끔하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아, 시동건 킬러 존이네요. 아. 오케이. 아, 이 저그가 밀어주면은, 힘들겠다. 저그 뭐지? 아이고! 어, 이거 인 것 같은데? 얘도 안 죽었어. 와.
오. 어, 초반에 졸라 불리한 것 같았는데 이거 이기나? 바보야? 핵 갈길까? 핵 한번 좋아요. 아, 우리 부산 쓰레빠님께 서별 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어, 깜짝이야. 뭐 빨간 거 하나 보였는데. 리콜인 줄 알았네. 센터를 잡으면 뭐 하니 자식아. 어, 점점 나의 심시티가 못난이가 되고 있구만. 자, 오버 잘해라. 어, 탱커 좀 많다. 이 자식 봐라. 리버. 뭐야 저 미터.
합됐다 너그러운 자식들아. 아, 왜 나가나요 이제 의리 없는 자식아. 그래 떨어지는 걸 한번 보고 가야죠. 아, 아 수고하셨습니다. 딱 핵 소리 딱 나니까 바로 나가네.